기존의 고속열차보다 좌석수가 75% 늘고 편의 장비는 더 갖춘 신형 고속열차가 오는 2020년부터 도입됩니다. 수송 능력이 향상돼서 기존의 고속열차의 문제로 지적받던 좌석 부족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렵한 모양의 신형 고속열차 모형이 역광장에 세워졌습니다. 3년 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내부 디자인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최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디자인이 정말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또 거기에 좋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형 고속열차는 기존 열차와 달리 앞뒤에 별도의 기관차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객차마다 하부에 동력장치가 있어서 모든 열차를 객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역시 기존 고속열차보다 5m가량 길어서 열차당 좌석수가 75% 늘었습니다. 승객 수송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성능이 개선됐는데도 열차 한 량당 가격은 33억 원 정도로 기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신형 고속열차는 개별 창문과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등 새로운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의자와 무릎 사이 공간은 기존 고속열차보다 30%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아이하고 같이 탈 때 좀 좁았던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너무 쾌적하고 공간이 좀 넓고 그런 거 좋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2020년부터 신형 고속열차 130량을 신설되는 중고속 노선과 개량 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16만 명가량인 고속열차 수송 능력이 18만 5천 명으로 늘어 휴일이나 휴가철에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